네, 전해액 관련주 이렇게 좀 잡으셨는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도 2차 전지 관련 소재를 다뤘었는데 오늘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다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계속 매수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 훼손이 있지 않은데 이제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는 그냥 많이 올라섭니다. 많이 오르고 주도 섹터를 반도체 일부 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반도체가 다시 패스를 하게 된다면 2차 전지밖에 줄 수 있는 이제 패스 혹은 이제 자동차 섹터 두 가지 섹터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훼손이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수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2차 전지 시장 전체로 다 느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여기 안에 포함이 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정에 담으셔야 됩니다. 불타기도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 네. 매매 원칙은 양봉에 팔고 음봉에 사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저도 음봉에 매수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게 그래야지 평균 단가가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올라서 사시면은 또 이제 고점에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저점 밸류 한 번씩 체크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주들 뭐 첨보 후성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최근 흐름 어떤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첨보부터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10% 가까이 급락이 나와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갭을 한번 메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대 주가 상태는 굉장히 매력적인 밑꼬리도 많이 먹고 올라온 상황인데 일단 첨보 같은 경우에 31만 원대죠. 이제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후성 이어서 보면은 후성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다 거의 다 21선 이제 단기 지지선인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21선 오늘 이제 메우게 되면 19만 원 초반대에 있는 갭을 메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전에 갭 상승한 기업들이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돼 갭을 메우고 다시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꼭 보셔야 됩니다. 한번 계속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해 관련 중에 앞서 언급하신 종목들 안에 있을지 가장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NKM이라고 이제 NKM.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NKM 종목을 한번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매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주가가 이쁘게 5일선 타고 오는 경우는 거기 쉽지 않은데 NKM 같은 경우에는 상장도 이제 지수가 좀 낮을 때 있고 거기다 딱 상장하자마자 전해액 관련 사업이 부각을 많이 받으면서 이 부분이 좀 성장세가 많이 나타나서 쭉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NKM은 네.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겟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하락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2세대 전기차용 전해액 사업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4대 지역의 공장 설립까지 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실적 모멘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전해액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종류가 있고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하이니켈 배터리도 있고 LFP 배터리도 있는데 다 쓰입니다. 다 쓰이기 때문에 전해액 종목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NKM이 적정 시기에 눌리게 된다면 강하게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하락세가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NK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전략으로 보시면은 네. 10만 원부터 11만 원 사이에 1차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만 원대에 내려가시면 그때는 정말 강하게 비중을 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내년 5월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당분간은 조금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NKM은 손절가는 8만 원인데 8만 원 좀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즉 손절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자는 의미에서 손절가 드린 거니까 이것도 체크하셔서 한번 이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 18만 원은 어떤 좀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시총이 거의 2조에서 3조 정도 가까이 가는데 네.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첨보라든지 기타 전해액 관련 사업들과 비등비등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했을 때 18만 원 정도는 적정가로 이제 한 번 정도 고전을 해볼 만하다 네. 하나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워낙 급등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번
이번 주 시장 흘러가는 거 보시면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선까지 또 9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비중도 늘리시면서 적극 매수하시는 것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한 이슈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